저거 어? 아니야? 돼지 껍데기로 만든 아 치차론 너무 귀여워. 야 짐을 그냥 이거 오느라고 고생했네. 리조트로 옮기고 있답니다. 형 뭐 하고 있어? 우리 이제 있다가 어 야 짐을 그냥 이거 오느라고 고생했네. 아 무거워. 어제 저녁에 한번 짐을 옮기고 오늘 한 차례 더 짐을 옮기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짐이 많으니까. 사실 이제 우리 가족이 필리핀 네그로스 섬을 떠나는 날이 2주밖에 안 남았어요. 마음이 좀 뭔가 되게 슬프다. 지금 두마게티에서 너무 2년 동안 행복하게 살아가지고 추억도 많았고 그랬는데 이제 2주 남았는데 2주를 재미나게 좀 보내고 싶어가지고 리조트로 옮기고 있답니다. 태연아 리조트에서 2주 동안 사는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지? 네. 좀 여기는 두마게티 시내 쪽에 다운타운 쪽에 있는 리조트인데 일단 거실 그리고 여기는 침대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이제 또 쇼파베드가 엄청 큰 쇼파베드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쭉 펼치면 침대가 되더라고요. 2주 동안 두마게티에서 아주 즐거운 생활을 마치고 저희는 두마게티를 떠납니다. 아이고 짐 옮기네. 와. 주원아 짐이 너무 많지? 네. 집이 좀 작지만 리조트인 만큼 우리가 여행하는 그 재미를 느끼면서 2주 동안 재미나게 살자. 이야 우리 린 힘이 세. 짠. 세탁실 뒷마당 되게 넓지? 드디어 정리가 끝났다. 끝났다. 예. 끝났다. 맞아. 그 마게티에서 루손섬까지 거리가 진짜 멀더라고. 엄청 멀어. 나는 최대한 배 시간을 좀 짧게 하고 싶거든. 그 방법이 있을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 것 같은 여정이긴 한데 또 기대가 돼요 나는. 기대돼. 너희들은 어때? 저도요. 기대돼요. 기대되지. 네. 또 필리핀에 새로운 또 섬으로 가서 산다는 것 자체가 맞아. 정말 설레이고 기대되고 또 두마게티 떠난다니까 좀 아쉽다. 아쉽지. 또 자연환경이 최고잖아 두마게티. 우리가 필리핀을 처음 적응한 도시인데. 그치. 생각하면 여기 마음이 조금 슬퍼. 밥이나 먹으러 가자. 나도 배고파. 배고파 죽겠다. 오늘 고생했어. 이사하세요. 저 세탁기 물이 커플링이 안 맞아서 우리 새요. 그래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오자마자 변기도 막혔는데 다 뚫어주고 짱이십니다. 고쳤어요. 이야, 오케이. 하나, 둘, 땡큐. 이제 오케이. 오케이, 땡큐. 땡큐. 다 고쳤어. 변기 뚫린 것도 다 고쳤고 세탁기 물 새는 것도 고쳐졌어. 아 진짜? 응. 아이고 새 집으로 이사 왔더니 할 게 많네. 근데 여보 뭐 하고 있어? 우리 2주 있다가 여기 떠나잖아. 이거 선풍기 두 개 너무 좋아가지고 그치. 우리 이제 가져가려고 그랬단 말이야. 맞아. 근데 짐이 아무리 생각해도 차에 다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래가지고 이 선풍기 두 개하고 세탁기는 어차피 못 가져가잖아. 그치 무거워서 안 돼. 그래서 선풍기 두 개랑 세탁기를 누구를 주고 가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아. 우리 예전에 영상에 출연했었던 제이드라는 친구가 있거든. 맞아. 요번에 아기를 낳았어. 아, 맞아. 그래가지고 세탁기가 혹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1년밖에 안 썼잖아. 그치. 그래서 그 세탁기랑 선풍기랑 혹시 필요하냐고 물어봤더니 주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주고 가면 좋지. 그 친구가 처음 필리핀으로 이민 왔을 때
어떻게 보면은 처음 사귀게 된 친구잖아. 그치. 근데 어느새 결혼도 하고 애기도 낳았어. 애기 낳았어. 친구한테 너무 그때 너무 고맙기도 했고 그래서 다 주고 가려고. 미안하다. 새 거를 좀 사주고 가면 좋은데. 내가 깨끗하게 청소해서 좋은데. 그래. 좋지. 그렇게 가면. 그래가지고 지금 메신저로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약속 잡고 있었지. 아, 잘했어. 잘했어. 야, 우리 이제 여기 레지던스 한번 살 한 바퀴.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우리 한 바퀴 돌러보자. 이사했는데 또 봐야지 또. 그러자. 가자. 와, 진짜 뜨겁다. 뜨겁다. 아직도 햇볕이 세. 땀이 줄줄줄줄 흘렀어. 지금 장난 아니야. 그래도 여보야, 리조트에 오니까 여행 온 것 같다. 맞아. 우리 애들은 어디 갔어? 몰라. 애들 안 보이더라? 저기 있다. 우리 애들 어디 갔다 와? 고생했다. 아, 여기서 운동한 거야? 여기서. 너무 좋아. 이제 여기서 또 근육을 또 불살라 봐야지 또. 좋아. 좋아. 올라가 봐. 올라가 봐. 할 수 있어! 됐어. 이제 하나로 끝내, 이제. 병날 것 같아, 병날 것 같아. 안 돼, 안 돼, 안 돼. 근데 여기 수영장도 있잖아. 맞아. 수영장도 가보자. 근데 여기 수영장이 있는데, 오늘 여기 파티 한다고 그러더라. 무슨 이벤트가 있나 봐. 와. 여기 생일 잔치인가 보다. 아닌가? 오. 여기 지금 딱 와. 여기가 원래 수영장인데 이렇게 연회 장식으로 이렇게 빌려 가지고 그래서 파티를 하나 봐. 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는 오늘 수영을 할 수 없다는 거지. 나 지금 수영하고 싶다. 나도 수영하고 싶다. 진짜. 오빠. 어이. 집에 모기 그치? 아파. 아빠도 엄청 물렸어 지금. 너무 많은데 지금? 몇 달이 물린 건지 모르겠네. 갑자기 모기가 많아졌어. 저녁 시간이라 그런가 봐. 어려워. 날씨가 되게 맑은데 좀 습하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슨 계속 열어놨었잖아. 맞아. 그래서 모기 있나보다. 모기향이나 그런 거 좀 찾아가자. 그럴까? 이 근처에 사리사리 있나? 가보자. 사리사리 있으면 좋겠다. 가보자. 빨리 모기향을 사야 된다. 깜깜해지는데 빨리 챙겨야 될 것 같은데? 필리핀의 저녁 공기 너무 좋아. 나가면은 사실 좀 일찍 들어오잖아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밤에 나오는 일이 많지가 않아. 네. 밤에 우리가 나오더라도 차 타고 이동을 하거나 하니까 이렇게 필리핀 이 현지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게 여행 온 것 같아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여기가 지금 차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인도가 좀 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저 개 뛰어온다 여보야. 나 지금 저기 나오는 줄 알았어. 철창 밖으로 나오는 줄 알았어. 사리사리가 어디 있을까? 아무래도 이쪽이 리조트 같은 게 좀 있으니까 사리사리도 괜찮지 않을까? 있을 것 같은데. 아 진짜 근데 저녁 공기 너무 좋다. 더운 게 조금 사라졌는 것 같지 않아? 약간은 수그러든 것 같아. 그치? 낮엔 더운데 그래도 좀 많이 그 더운 게 조금 없어진 느낌이야. 며칠 전에 비가 한 차례 왔잖아. 그러고 나서 한풀 꺾인 것 같아 더위가. 그치. 현지 느낌들이 좋은 것 같아. 여기다. 사이다. 어떻게 두 군데가 붙어 있어? 요 너무 좋아. 사리사리. 우리 혜연이가 좋아하는 껌이다. 이게 참 낱개로 이렇게 파는 게 너무 맞아. 좋지 않아? 네? 나는 이게 필리핀에 보면은 샴푸도 그렇고 뭐 세제도 그렇고 이게 조그맣게 낱개 포장돼가지고 팔잖아. 나는 그게 진짜 신기하더라고. 근데 지금 살다 보니까 이게 되게 유용하고 편리해. 하나씩 사서 쓰기 좋지. 하나씩 사서 쓸 때 괜찮은 것 같아. 맞아. 모스키토 코인 5인치 여섯 개로 해라 여보야. 여섯 개. 왜요 아빠 왜요? 두 개씩 껴있어. 두 개씩 껴있어서? 여기 너무 분위기 좋아. 난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 진짜요? 그래 치약 사라. 치약 치약도 이렇게 손포장되어 판다. 좋아. 여행 갈 때 짱이지. 맞아. 여행용으로 딱이야. 그리고 이 유명한 치킨 스톡이 있네. 한국에선 이 치킨 스톡이 엄청 유명한데. 이거 저거 아니야? 돼지 껍데기로 만든 치타론. 치타론 먹어볼래? 치타론 먹어보자. 이거 유명해? 여기 엄청 많이 드신다는데? Is this famous?
뭐라고? 이게 치차론. 아. 하나 먹어볼까? 치차론 하나 먹어봐. 와. 두 개 들어있어. 어? 나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어. 진짜 많이 파는 거 봤거든. 어, 맞아. 여기 마침 먹는 테이블이 있네. 너무 좋아. 너무 귀여워. 완전 단두아이 광고 모델 같아요. 저 술을 못 먹어요. 짜잔, 내가 이걸 샀지. 치차론. 치차론. 치차론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어. 내가 이전 학교 다녔을 때 내 친구가 치차론을 진짜 좋아해서 근데 항상 간식으로 싸가지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냄새가 되게 고소하다. 짭짤하고 고소하다. 야. 그래서 많이 먹어본 것 같은데. 그게 돼지 껍질 튀김인가? 비... 되게 고소하네. 되게 짭짤하고 고소해. 어. 작년 먹은 거는 그 일반 과자 있잖아. 스낵 그거 같고 돼지 껍데기 튀긴 거는 아, 좀 되게 처음 먹어보는 느낌이 원래 식감이 그냥 바삭한 과자 같아요. 그 엄마 망후안이라는 과자 알아? 그 청록색 봉지에 담긴 필리핀 과자? 아~ 치차론 말 있잖아. 그 식초 맛도 나는 그거 있잖아. 어. 아, 그거랑 맛이 비슷하다. 난 처음부터 그게 생각났어. 저거 먹었을 때. 진짜 좋았다. 그치? 이거 대용량으로 이렇게 되게 많이 담아서 파는 거 봤거든. 나 막 걸려있어. 사리사리해. 어, 걸려있어. 걸려있어. 이게 일단 고소하고 양념이 맛있네. 그치? 이 혹시 전통 과자야? 모르겠어. 필리핀 음식일까? 전통 과자 아닌가? 잘 모르겠어. 우리는 구워 먹잖아. 그치, 튀기지는 않으니까. 이게 큰 공간이 있으면 계속해서 먹을 것 같아. 그치, 짭짤해가지고. 되게 고소해서 계속 들어가야 돼. 아, 그래? 필리핀 분들이 좋아하는 그 국민 간식. 맛있습니다. 맛있어. 아, 다행이에요. 이제 집으로 가서 모기향을 피우자. 갑시다. 네, 가자. Thinking about our life in the market, only left 2 weeks. It makes me start to think about it.